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미친 날이죠? 오늘은 2024년 6월 18일입니다. 예. 오늘이 화요일 날이지. 예, 예. 아, 화요일 날은 화내지 말고 참고 삽시다. 아, 물론이죠. 예.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화요일은? 예. 화요일은 화내지 말고 참고 살고 서로서로 예.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삽시다. 예. 이해하고 화내지 말고요. 예. 예. 오늘은 차라리 화사하게 예. 미소를 예. 날리면서. 예, 아, 이제 오늘은 건강 다이어트 유월호입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예. 웃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면 유영선, 된다. 유영선, 유튜버 유영선 씨께서 예, 예. 단백질 면과 암 예. 예. 읽어주시겠습니다. 잘 될 거야. 하면 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역시 건강 다이제스트입니다. 암 발생의 스위치, 단백질의 명과 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단백질도. 예. 요즘 들어서 단백질 섭취에 각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예. 젊은 층에서는 울끈불끈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먹기도 하고, 나이든 중년층은 근육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단백질 식품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더 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암 발생과 연관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단백질 연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중국의 최고 권력자 저원라이는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400개 지역에 중국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8억 8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2 종류의 암에 대한 사망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만 해도 65만 명이나 되었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요 암의 지역별 편차가 무려 100배나 됐습니다. 2002년 뉴욕주의 롱 아일랜드에서는 유방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수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이게 이런 법석을 떨었을까요? 조사 결과 롱 아일랜드 두 지역에서의 유방암 발생률이 주 평균보다도 10 내지 20% 높았기 때문입니다. 암 발생률이 지역에 따라서 100배나 차이가 나는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10% 20%만 차이라도 이렇게 법석을 떠는데 중국은 100%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네. 아, 100배, 100%가 아니고. 아니, 그 말이 그 말인가요? 당시 영양학 분야에서 명성을 쌓고 있던 미국 영양학계 석학 콜린 캠벨 박사는 중국의 이런 유전적인 면에서 같은 편이므로 이런 차이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중국은 일부 농촌 지역에서만 암이 많이 발생할까? 왜 중국은 미국보다 암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을까?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포괄적인 음식과 생활 방식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콜린 캠벨 박사는 1983년 CIA와 중국 정부에 의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중국의 최고 전문가들과 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처드 페토 교수 등을 영입해서 세계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아,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이것은 냉전 시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시도된. 예. 뉴욕타임스지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이 연구를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칭했습니다. 역학의 그랑프리. 예. 네. 콜린 캠벨 박사는 이 획기적인 중국 연구에서 무려 8,000가지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 핵심은 농촌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에는 섭취하는 전체 열량의 15 내지 6%가 단백질이고 그 대부분은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습니다. 예. 하지만 암 발병률이 낮은 중국 농촌에서는 전체 열량의 9 내지 10%만을 단백질에서 얻고 그 가운데 10%만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콜린 캠벨 박사는 암과 많은 성인병의 방화쇠 역할을 하는 원인 물질을 규명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콜린 캠벨 박사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을 보면 1983년에 시작된 콜린 캠벨 박사의 중국 연구는 35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미국 암협회 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과 뉴욕타임스, USA Today 등 미국 주요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으며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60년 가까이 영양학 건강에 관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구안하고 이끌어온 콜린 캠벨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식물의 영양소와 질병 간의 관계를 밝히며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전망과 대책을 밝혔습니다. 식습관이 질병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 증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식단을 둘러싸고 정부와 학계,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가 낱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과학계, 의학계와 기업, 대중매체가 건강보다 이윤을 추구하고 음식보다 기술을 추구하고 진실보다 혼란을 촉진합니다. 영양과 관련된 혼란은 대부분 비밀에 붙여진 채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연구자, 정치가, 저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의심받지 않고 퍼뜨려집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보가 그렇게 지금 네. 무섭다고요. 왜곡되는 네, 그러지. 정보가, 그 부분이 무서운 네.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왜 사회가 잘못된 정보에 지배당하는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상충하는 많은 정보 속에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예. 정보의 홍수 속을 헤매이면서 사는 우리지만은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만약 실험 동물을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했더니 100% 암에 걸렸고 노출하지 않은 동물은 암 발생률이 0%였다면 암 연구에서 마치 성별을 발견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가공육 속에 포함되며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아질산 나트륨. 나트륨보다도 예, 아질산 나트륨. 훨씬 위험한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질산 나트륨. 예. 네. 그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예.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단백질도 네. 가공하면 그렇습니다. 예, 해로운 변형되고 예, 변질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가공하면 예. 콜린 캠벨 박사팀의 연구에 의하면 콩이나 옥수수에 곰팡이가 피면 발생하는 아플라톡신에 실험 동물을 오랫동안 노출하면 간암을 일으키는데 아플라톡신에 노출하면서 20%의 단백질을 먹이로 줬을 때 100%의 실험쥐가 간암을 일으켰지만은 5%의 단백질을 먹인 쥐들은 단 한 마리도 간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 양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많이 먹이냐 조금 먹느냐. 예. 많이 먹이냐 조금 먹느냐. 예, 해당하는 백주간의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의 단백질을 먹여서 간암이 발생한 쥐에게 5%로 단백질 섭취를 줄였더니 암의 진행이 늦춰졌고, 반대로 1년간 5% 단백질 섭취로 간암에 걸리지 않았던 쥐의 먹이를 단백질 20%로 바꿨더니 새롭게 간암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에 노출되는 것을 총을 제공한 것에 비유하자면, 고단백 먹이를 준 것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과 방아쇠,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즉, 암을 처리한 결정적인 원인은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실험지들에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줬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콩이나 밀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20%로 쥐도 줘도 암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동물성 단백질은 과량일 때는 암을 일으키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과량 섭취해도 암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컬린 캠벨 교수팀이 우유 단백질과 간암과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필리핀에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필리핀에서 간암 환자가 폭증했고 아이들에게도 간암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간암 발생이 많았다는 사실. 부유한 가정에서 간암이 많다. 고기를 많이 먹이니까. 그렇지. 예. 적당히 먹여야 되는데. 네, 이를 역학조사하던 중에 우유 단백질이 간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실험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필리핀은 전쟁 중 미국으로부터 땅콩을 원조받아 주식으로 섭취했는데, 미국에서 오랜 수송기간을 거쳐 운송된 땅콩에 곰팡이가 피었고 그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을 만들었으며 아플라톡신에 의해 간암이 초래되었지만 우유를 많이 마신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간암 발생률이 높았던 것이고, 우유를 마시지 못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간암 발생이 낮았던 것입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 현재의 영양학은 단백질 영양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단백질을 숭배합니다. 몸보신 영양식 하면 다들 단백질을 떠올리고 육류, 가금류, 생선, 달걀, 우유 등을 떠올립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는 것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식품들과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단백질의 많이 과량 섭취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컬린 캠벨 박사가 수행한 연구의 결론은 단백질이 암 발생을 껐다 켰다 하는 껐다 켰다 on, 예, off, 예. on, off 예. 암 발생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열량의 10%를 넘게 섭취할 경우에 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예, 조금씩은 먹어야 돼요. 소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고기량이라든가 고단백의 양을 너무 많이 특히 먹으나 육류 예. 10%를 예. 넘게 과량 섭취하면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콜린 캠벨 박사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무엇을 먹는지 확인하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식물식이라고 새로운 식습관을 제안했고, 필자도 통곡 자연 식물식을 암 예방의 치료의 필수 식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이것이 아십니까? 현미. 예. 현미입니다. 네, 물론 통곡시라는 보리도 통곡식, 밀도 통곡식, 예. 모두 통곡식으로 만든 빵을 통밀가루를 먹어야 되고요. 예, 빵을 드시려도 통밀가루, 통밀빵 예. 있죠. 예. 그런데
이들이 유통 과정에서 부패가 돼가지고 산화가 된다거나 곰팡이가 쓸다거나 그런 건 철저하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곡, 자연식물식의 통곡은 현미나 통밀 등의 통곡식을 의미합니다. 도종하기 전의 상태이므로 껍질과 신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이 살아있고 섬유질이 많아서 음식 속에 포함된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섬유질에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주는 고마운 작용을 합니다. 현미식이 그렇습니다. 고맙죠? 예. 무엇이 고맙습니까? 통곡식이. 통곡식, 통밀가루, 또 현미, 그렇죠. 예. 다 통곡. 예. 통곡이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통곡이 아닙니다. 통곡식. 예. 자, 자연식물식이란 이름 그대로 가공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식이라고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서 채식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채소와 과일을 가공하면 역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이 없어지고 단맛만 내는 당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섭생을 통곡식, 섭취를 하라는 예, 뜻입니다. 통곡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과일은 갈거나 즙을 내지 말고 그냥 씹어먹는 것이 최고로 좋고 채소도 기본 손질만 해서 생으로 먹거나 조리해서 먹으면 됩니다. 샐러드류를 먹을 때 마요네즈와 토마토 케첩을 섞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많이 뿌려 먹는데 채소를 섭취하는 이 점을 상쇄시켜 버리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 드레싱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드레싱도 가공. 네. 가장 좋은 것은 드레싱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그냥 색으로 먹는 것이지만은 적응이 될 때까지는 식초라든가 간장, 들기름, 깨, 고추장 등으로 드레싱을 해도 됩니다. 예, 이건 그건 자연식이죠. 자연에 가까운 드레싱이니까 예, 예. 자극적이지 않은 드레싱에 적응된 후에는 차츰 아무 드레싱을 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드레싱이 죄송합니다. 드레싱이 없이 먹으려면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오로지 샐러드만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합니다. 채소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맛을 음미할 정도가 되는 데는 한 달쯤 걸립니다. 하루 두 끼 혹은 세 끼 식사를 통곡 자연식물식으로 한다면 굳이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므로 혹시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셨죠? 예, 통곡물 자연식만 하면 그렇게 된다. 우리 유기한 유튜버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현미천국 현미 먹으라고. 그러니까 네. 그냥 기를 쓰고 광고하시는 예. 거지. 성장기 아동이나 운동선수 등 고단백이 필요한 사람들은 콩, 두부, 견과류 등에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니 이들 식품 위주로 먹으면 되고 그 외에 보통 사람들은 고단백을 섭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런 식품을 자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항암 환자라면 통곡식과 채소에 함유된 정도의 저단백 식사를 오히려 권장합니다. 통곡식에.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거 고기 파티 하기로 했잖아요. 아, 요거 그렇죠? 또 문제가 있으면 동물성 마지막을 읽어야죠.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는 것이 암으로부터 멀어지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런 의학박사 진명목 병원장이 기고한 글인데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부산대학병원의 통합의학센터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파인힐 병원의 병원장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도 역임하고 있으며 마르퀴스 후즈후 평생 공로상 대한민국 숨은 명의 5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명의 50에 예. 선정. 주요 저서는 통합암치료 쉽게 이해하기. 그 다음에 약이 필요 없다.
뭐? 약 필요 없다. 위험한 의학, 현명한 치료 등이 있습니다. 예. 자, 의학 박사가 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예. 음식이 약입니다. 그렇다고. 예, 예.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예, 예, 예. 우리 모두 명심하고 자연식. 그런데 끝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고기를 먹는다고 하지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먹는 건 무난합니다. 조금씩 먹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예. 먹는 즐거움도 있으니까. 예, 먹어, 예. 고기를 먹 오늘 방송을 아니 이걸 제가 한 나이 조금만 읽고 읽으시겠습니까? 예. 아, 그렇죠. 건강 한 나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오래 앉아 있지. 오래 앉아 있기. 작은 야간 근무도 암 유발 요인. 오래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 야간 근무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기분 좋은 이유는 행복감이 12시간이 지속되다. 오래도 가네. 운동하면 네. 사망 위험 24시간 24% 줄이는 기적의 운동은 계단 오르기, 실내 계단 오르기 하세요. 예,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10분만 제자리에서 걷기 운동하면 혈당 조절 효과 크다. 아침 공복에 걷기 운동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일주일만 운동 안 해도 체중, 체지방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렇죠. 무심코 새치 뽑는 습관, 새치 뽑죠. 견인성 탈모. 탈모 유발할 수 있다. 어릴 때 낯설었다가 뚱뚱해지면 커서 사망 위험이 63% 증가된다고 합니다. 아, 뚱뚱해지면 안 돼요. 젊은층,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암, 소남 발생 위험 높습니다. 간암, 소남. 예. 포기하지 않으면 처음 20분 인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삽시다. 걸을 때 비틀거리고 걷는 비틀비틀 이렇게 걸을 때 거리고 걷는 것은 거리 줄어들면 당장 하체 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예, 비틀비틀 걸으면 안 되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등으로 제치고 걸으라는 것이다. 그렇지. 당뇨 환자에게 꼬꾸리 아령은 위험한 운동이다. 아하. 아연 먹으면 감기 바이러스 증식 막는다. 스트레스 심한 월요일. 오늘이 오릴, 어제가 오래되고 오늘 화요일이죠. 바나나, 견과류 먹으면 도움되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예, 바나나, 견과류 먹으면 좋다. 식후, 과일 섭취는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식사 후 30분 후에 먹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먹고 혈당 상존 초래한다. 콜레스테롤 섭취 줄이는 베스트 식품은 깨, 참깨들깨죠. 미역, 검은콩 이렇게. 깨 종류, 미역, 검은콩, 아몬드 같은 것이겠죠. 간헐적 단식, 노화도 늦춘다. 간헐적 단식. 노화도 네. 늦춘다. 예. 저는 아침은 8시 반에 먹고, 네. 점심은 안 먹고, 다음 날 저녁에는 4시에 먹고, 또 16시간 된 후에 아침을 먹기 때문에 네. 하루 이식을 하니까 건강해졌습니다. 네. 저는 89세 유튜버 유기환입니다. 40대 이상 당뇨 환자 탄수화물 많이 먹을수록 사망 위험 높습니다. 40대 당뇨 환자는 탄수화물을 줄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트 라인입니다. 술 마시기 전 식초 탄물 숙취 생기는 걸 막는다. 우울할 때 많이 먹고 맵고 예. 초가공식품 우울감 높인다. 우울할 때 먹고 맵고 짠 음식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소 섭취 늘리면 숙면에 도움된다.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매일 올리브 섭취하면 치매 예방 줄어든다. 만성염증 예방에 양파와 마늘 섭취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남성은 소극적으로 여성은 협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차별받는 사람은 더 빨리 늙는다. 안 되겠네요. 차별받으면. 어릴 때부터 앉아있는 시간 길면 심장 비대증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뚱뚱하면 32개의 암 위험 높아진다.
뚱뚱하면 안 돼. 뚱뚱하면 절대 뚱뚱한 것이 건강의 적입니다. 살찐 사람 근육까지 부실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3배 높다. 팔뚝살 출렁 이는 사람 척추뼈 부러질 위험이 높다. 대사중이역은 돌연사 위험 높아진다. 만성적인 외로움, 외로움이 나쁘네요. 외로움 느끼면 내 구조가 변한다. 그렇죠. 외로움 느끼면 안 돼요. 항상 기쁘게 즐겁게 외롭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강력한 가족력 강한 4대병은 암, 치매, 심혈관 질환,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네 가지 병입니다. 네, 네. 가족력인 암, 치매, 심혈관 질환, 아토피, 피부염. 오줌 시원찮은 중년 남성 실제 활동 늘릴수록 개선 효과가 크다. 아, 아, 아. 낮잠 편안하고 조용한 곳에서 짧게 20분, 30분 정도 짧게 자는 것은 보약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 높은 남성, 남성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지요. 심방색동 위험 증가한다. 이것도 또 너무 높아도 안 되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말이요. 높으면 안 되네요. 자동차 자주 오래 타면 병 걸릴 확률 높아. 쑥쑥 병 걸릴 확실히 쑥 높인다. 자동차 오래 타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기 집 가기 전 한적구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걷기 하면 운동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 유기한 유튜브께서 다 읽었습니다. 헬스 핫라인, 건강 핫라인이라는 코너를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튜버 유영선, 유튜버 유기환 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기원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화이팅입니다.